이 상태에서 불을 줄이지 않고 양파를 넣어야 돼요. 불을 안 줄이고? 네. 이렇게 들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추억의 요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바로 짜장면인데요. 2년 전쯤에 제가 이 스튜디오로 이사를 했을 때 첫날에 만든 게 바로 이 짜장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삿날이니까 직접 만들어 먹어보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 내일은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 추억을 기리면서 제대로 된 짜장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동안 여기에서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벌은 돈으로 플렉스하게 티본 스테이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녀석을 특별하게 미원으로 한번 브라이닝을 해볼 거예요. 브라이는 액체를 사용해가지고 고기를 양념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미원은 물무게의 2% 정도만 준비해서 섞어주신 다음에 티본 스테이크를 퐁당퐁당 빠뜨리고 하루 동안 재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미원 맛이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어떤 감칠맛이 날지 궁금하네요. 추가적으로 면반죽도 만들어야겠죠? 저는 그때 말도 안 되는 수타에 도전을 했지만 그 도전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수타는 저같이 중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평범한 면반죽 레시피를 가져와서 그냥 손으로 치대서 기계를 사용할 겁니다. 저한테는 파스타 기계라는 훌륭한 녀석이 있으니 칼국수처럼만 일정하게 뽑아도 맛있는 녀석이 나올 거예요. 이 녀석도 하루 동안 숙성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하루가 지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핏물들이 다 빠져버렸고 미원이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하얀색 공룡처럼 생긴 티본이 되겠습니다. 두 마리를 양념했으니까 하나는 저렇게 온도계 봉침을 꽂아서 리버스 시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맞을 준비는 다 됐네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사실은 그 갔다 왔잖아요 제가. 네네. 매장에.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못 배운 게 너무 많고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또 따로 모셨어요. 아, 네. 괜찮죠? 네, 너무 좋죠. 아, 좋습니다. 네. 제가 채널에서 했던 중식 중에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짜장면이요. 짜장면이요? 왜 짜장면 실패하셨죠? 수타를 했거든요. 아, 수타. 면이 안 나와요. 원래 힘들어요, 수타는? 한 번으로는 절대 안 되고 한 진짜 한 1년 정도는. 아, 1년 정도는 해야 돼요? 그걸 해야... 하루에 하려고 했으니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일단 반죽을 만들어 놓게 만들어 놨어요. 네. 이 정도는 괜찮나요? 주신 레시피로. 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조금 질긴 질은데. 질어요? 네, 약간 질긴. 이걸 수타를 치는 건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갑자기 당황하셨네요. 네. 보통은 수타를 안 치면은 매장에서는 요거 제면기로 되나요? 네, 제면기로 이렇게 쫙 펴놨다가 일정하게? 네, 뭐 전분가루 발라놓고. 네. 이렇게 접어놔서 쓸 때마다 내렸어요. 아, 이런 제면기랑 수타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균일하게 나오고, 그리고 수타는 뭐 전문집도 있긴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네. 가닥가닥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틀리죠. 또 그런. 네. 매력으로 수타면을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중식당에선 주로 이렇게. 그래서 초보들은 그냥 수타를 안 치는 게 좋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오늘 준비한 재료는 고기는 좀 큰 걸 준비했고요. 네. 당황스러워 하시네요. 티본이에요. 티본. 네. 네, 이거 미원에 숙성시켰어요. 미원에도 양식은 숙성을 시키나요? 아니, 제가 요새 이상한 거 실험해보는 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네. 막 고추장에도 숙성시키고 미원도. 아. 숙성시키고 하는데 고추장 숙성은 진짜 맛있게 나왔거든요. 지금 처음 해보신 건가요, 이거는? 그죠. 네. 처음 고기가 굉장히 창백해졌는데. 네. 네, 괜찮겠죠? 네, 맛있어 보이는데요. 보통 저기 그 짜장 할 때는 고기를 어느 부위를 쓰나요? 저희는 일단은 그냥 그 갈아놓은 고기. 뭐 이제 하게 되면 안심도 쓰고 등심도 쓰고. 보통적으로는 간 고기를 쓰죠. 간 고기? 네. 간 고기 쓰면 유닛 짜장 아닌가요? 유닛 짜장은 이제 고기도 다, 네, 다 균일하게 이렇게 잘게 다진 걸 유닛 짜장이라고. 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기는 요 티본을 준비했고 채소는 준비한 게 지금 이렇게 양파, 두피니 그다음에 오이인데. 네. 이렇게만 준비하면 되나요? 원래는 뭐 해물도 들어가고 하는데. 네. 오늘은 또 이렇게 고기를 맛있게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그냥 육류로만. 네. 맛을. 아, 낸. 애초에 채소는 많이 안 들어가는군요, 짜장에. 그렇죠. 양파, 뭐 양배추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은 양파 많이 넣고. 양파. 네. 조금 이제 좀 동네 중국집, 뭐 배달집은 양배추도 많이 넣고요. 오, 그렇군요. 양파를 써는 팁이 있나요?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양파, 짜장 양파는. 네. 그냥 뭐 팁이 할 게 없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 칠습을 할 때 이 짜장말을 썰다가 손을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이걸 썰 때마다 좀 무섭기는 해요. 아, 얼마나 크게 다쳤는데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약간 쓰러졌어요. 손가락은 일단 다 있으신데요? 네, 손가락 다 있죠. 근데 사람은 신기하죠. 이거 다 낫잖아요. 그죠? 다 낫죠. 저도 예전에 막 베었는데. 네. 이게 살이 안 자랄 줄 알고 좀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매이셨어요? 저 손가락 이제 끝이 이렇게 뭉퉁하게 나간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손가락이 네모내지니까 그렇죠. 뭔가 이제 신기하겠다. 네. 이티 같은 느낌이겠다 했는데 동그라졌어요. 손톱까지 다 달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살짝 실망. 생각보다 재생력이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냥 팁이 네. 없다고 하시면서 숭퉁숭퉁 잘라버리시네요. 이렇게 약간 좀 사이즈가 있게 잘라도 크게 문제 없나요? 이거보다는 원래 좀 더 크게 썰기도 해요. 왜냐면은 네. 이게 진짜 이렇게 짜장을 많이 볶아놓고 쓰는 곳은 채소의 이게 사이즈가 작으면은 물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볶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좀 더 큼직큼직하게 해서 물이 많이 생기는 건 원치 않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전분도 다 풀어지면서 비볐을 때도 이게 소스랑 면이랑 잘 묻어나야 되는데 물만 된 느낌. 아, 잘 안 되고 네. 약간 좀 그 짜파게티 끓일 때 물 많이 넣은 거 네, 같은 맞아요. 느낌. 그런 느낌이 허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건 에어박이 아니고 주키니인가요? 네. 무슨 차이가 있죠? 일단 주키니는 에어박보다는 저는 조금 맛이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좋은데 왜 써요? 이게 볶음용으로는 좋은 게 잘 네. 부서지지 않고 에어박은 이렇게 안에 C 부분이 많잖아요. 씨가 좀 많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볶음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물 끓어져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뭐 전이나 이런 거 해먹긴 좋은데 볶음용에는 주키니가 호박 도래죠. 네, 맛있는데. 호박 도래. 네. 그 주키니가 싫으면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주키니가 싫으면 안 넣어도 돼요. 이 채소는 끝나고 오이도 썰어야 되지 않나요? 아, 네, 오이 일단 고명으로 오이 올려야 돼서. 오이는 왜 넣어주는 거죠?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오이 빼고 올려 짜장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많죠. 네. 오이는 또 많이 올리면 안 돼요. 조금만 올려야 돼요? 네. 감질맛 나게. 좋습니다. 오이까지 네. 다 썰렸고요. 네. 그다음에 고기. 고기는 네. 사이즈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자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원래 저희가 평소에는 네. 다진 육을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할 때마다 고기가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고기 먹었을 때 그 마이야르가 된 고기를 씹고 네.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오늘 조금 한번 네. 네. 염원을 한번 이뤄보시죠. 크게 썰까 봐요. 이 정도로 썰어주면 네, 되나요? 정도. 이건 안 썰어요? 네, 너무 많나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것도 너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밸런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재료는 다 썰었고요. 다음에 해줄 게 뭔가요? 다음에 해줄 게 이제 춘장을 볶아야 되겠죠? 춘장을 볶아야 네. 돼요? 제가 오늘을 위해가지고 네. 장비를 하나 사놨어요. 아... 왜냐면은 일회용 꺼내 하면은 네. 태가 안 살아서 모양이 안 사니까 그렇죠. 춘장도 웍에 볶나요? 춘장도 웍에 볶는데 그러면 이제 코팅을 잘해야 돼요. 보통은 이런 네. 춘장을 많이 구입을 해서 쓰시잖아요. 이거 말고 요즘은 볶아진 춘장을 많이 쓰실 거예요. 볶은 것도 나와요? 네. 저희 업장에서도 볶은 걸 써요. 아, 따로 안 볶아요, 요새? 요즘은 안 그래요. 이렇게 볶아서 쓴 거는 제가 완전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좀 나 10년도 거고. 전에? 네, 그 정도. 강산이 변했다, 이제는. 8년 전에 이럴 때. 8년 전에? 네. 코팅이 잘 돼야 됩니다. 코팅이 잘 돼야 네. 돼요. 코팅이 생명이다. 바닥에 다 달라붙고 타고 네. 딱딱해져서 볶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귀찮게 하지 말고 네. 볶은 춘장을 쓰시면 된다. 네, 그렇죠. 그럼 이럴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고 그렇죠. 맛도 균일하고 맛있어요. 네. 이 생춘장을 바로 안 쓰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 맛이 나냐면 그 융합되지 않은 맛, 그 고소함이라기보다는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그런 그 콩의 비린맛 같은 느낌. 약간 그 된장을 바로 퍼먹는 네, 느낌인가요? 먹는, 네, 그것보다도 볶으면 어떤 느낌이 되나요? 볶음에 융합이 잘 되면서 네. 부드러운 맛이 나죠. 맛이 좀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게 변하는 네. 건가요? 향이 약간 좀 사그라들면서? 요거는 네. 보통 어느 정도 볶아줘야 되나요? 보통 한 7분? 7분 안쪽으로. 그럼 예전에 볶아서 썼을 때는 이렇게 볶아서 뭐 하루 종일 쓰나요? 아니면 중간에 한 번 더 볶고 그러나요? 볶을 때는 이제 거의 10kg 양을 한 번에 볶죠. 10kg를 네. 볶아요? 그래서 막 엄청 큰 양손잡이 팬에다가 이거를 막 거의 1시간 가까이 볶으면서 너무... 아 근데 요새는 그냥 볶은 걸 가져와서 까면 된다. 1시간 아낄 수 있네. 네, 그렇죠. 이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 그만하면 네. 끝났나요? 네. 일단 이거 작업을 끝내시고 네. 기름에 이렇게 담가 놓으셔야 돼요. 나 무화과를 한 번 더 닦아야 되나요? 네. 제가 이거 닦는 동안에 네. 막내들은 뭐 2년 동안 양파만 까고 설거지만 해야 되고 이런 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진짜로. 중식당에서 막내는 일단 이 면을 하는 게 주된 업무예요. 이제 면 반죽하고 이제 뭐 면 삶고 뭐 짬뽕이 들어오면 이제 면을 삶아서 접시에 담아주고 이런 게 이제 막내가 하는 일이고 막내는 주로 이제 찜통 관리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꽃빵을 쪄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만두를 쪄야 된다던가 이런 걸 이제 막내가 다 관리를 하고 근데 면 반죽은 뭐 기계 같은 걸 사용하니까 면을 하는 거죠? 그냥 보통은 막내가 제면기로 이제 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면 삶아주는 일을 하죠. 그러면 그 2년 동안 양파 자르고 이런 건 다 허구예요?
요새 그런 데 없어요? 이게 중식당에 그런 게 있어요. 양파는 막내가 썬다. 어, 양파는 네, 막내가 썰고. 네, 짜장 양파. 짜장 양파. 네. 식사가 아무래도 비중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양파를 많이 썰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요리를 올라갈수록 이제 고수가 되는 거예요? 불판에서도 식사를 볶는 이제 그 불판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제 요리를 볶는 사람이 있고 튀김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 순서군요. 기름을 많이 쓰나요, 실제로? 실제로 짜장에 기름을 좀 많이 써요. 기름이 좀 많아야 맛있어요, 짜장은. 많아야 네. 맛있어요? 가게에서 네. 한 달에 식용유를 얼마나 쓰나요? 1000리터 쓰나요? 저희는 그렇게 뭐 큰 업장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 정도로 많이 쓰진 않고 그럼 1000리터 쓰는 데는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튀김을 많이 한 건 업장 사이즈가 크면 많이 그 정도는 쓰죠. 자, 센 불. 짜장을 볶을 때도 이 네. 웍을 잘 코팅을 해주셔야 돼요. 웍 코팅? 네. 코팅 생명. 이게 연기가 한번 싹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가운 식용유를 부었을 때 코팅이 제대로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실제로 계속하면 여기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어요. 네. 네 기름 자체에. 고기를 이게 다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좀 적당히 넣어. 그럼 쪄져요? 고기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아 적당량. 네, 밸런스. 밸런스. 이게 약간 튀기듯이 볶아줘야 네. 그 감칠맛이 나니까. 갈색이 좀 나야죠. 마이야르가 되줘서. 중식에서도 맛있는 짜장을 볶는 비법은 그렇게 마이야르가 날 때까지. 아 그래요? 완전히 이제 고기 색을 확실히 내줘서. 확실히 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간장을 넣으셔야 되는데. 간장. 네. 네네 좋습니다. 간장을 넣어서 향을 내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름에 간장이 익었을 때, 융합됐을 때 나는 향. 이 향이 잘 돼야 이제 짜장이 맛있다. 아, 기가 막히네. 확 올라오네요. 이 상태에서 불을 줄이지 않고 양파를 넣어야 돼요. 불을 안 줄이고? 네. 이게 들려주세요? 네. 여기에 이제 나머지 재료. 춘장을 넣겠습니다. 네, 춘장. 춘장 이렇게 네. 빻아주나요? 빻아서 여기 이제 안에 스며들 수 있게. 자 이제 춘장을 넣었으면 네. 굴소스, 굴소스, 설탕. 살짝만 넣어주셨네. 설탕이요? 네. 이 집에서 짜장을 한다는 게 네. 너무 어려워.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에 비해서 짜장면은 식히기가 너무 편해요. 전분. 네. 전분. 감자 전분에 물을 넣어가지고 네. 지금 깔아앉힌 건데. 맞아요. 보통 감자 전분을 많이 쓰나요? 감자 전분을 많이 써요. 넣어서 섞어주시면. 네. 감인가요? 네, 감이에요. 전분 푸는 걸 보고 약간 실력이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래요? 그게 있어요. 또 중식에서는.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네. 이제 면을 삶을까요? 네, 자, 이제 짜장이 다 된 것 네. 같고, 면을 네. 삶아야 되는데, 웍채로 좀 치워두고요. 이건 이제 이탈리아 파스타 기계란 말이죠? 네, 이탈리아 파스타 기계. 예, 저도 이제 이걸 중식, 안 써봤어요. 아, 그래요? 네. 중식 기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네, 제면 기계가 뭐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눌러서 핀 다음에 저걸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 야, 되게 좋다, 이거. 이렇게 하면 몇 인분 정도인가요? 이게 얇아가지고. 가늠이 안 되나요? 2인분 정도 됐겠는데요? 그 감자 전분을 살짝 발라줄게요. 네. 혹시 모르니까. 저는 전분으로 이렇게 면 해본 건 처음이라가지고. 중식당에서 이렇게 전분으로 합니다. 전분으로요? 네. 우동인가요? 되게 두껍네. 면은 어떻게 괜찮나요? 반죽은? 반죽이 좀 않나요? 질게 됐는데 아, 좀 덜 네. 삶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넣으면 되나요? 네, 그만 넣으면 돼요. 다 넣어도 되나요? 예. 면을 끓이시는 사이에 뒤에서 이제 몰래 스테이크를 하나 굽고 있었죠. 이 미원으로 네. 맛을 낸 티본입니다. 와. 저 일단 말을 좀 아낄게요. 우연만 뜯어 먹었을 때 맞는 그 맛. 미원의 안 좋은 맛만 남았어요. 이게 감칠맛이 다 사라지고 네. 미원의 그 뒤에 씁쓸하고 네, 느끼한 맛만 남아있어요. 왜 이러지? 미원 마리네이드는 여러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맛소금이에요. 저는 미원을 물에 타가지고 염질을 했거든요. 그 방식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생 미원을 가루 상태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액체로 들어가는 건 좀 별로네요. 면 좀 넣을까요? 네. 더 안 넣어요? 더 넣을까요? 고기가 있어서 아. 이 정도만 돼. 아 그래도 밸런스 항상 챙기시네요. 예. 저 같으면 다 때려붓고 짜장 모자르네 이랬을 텐데 현장 감각이 아직 살아있으셔가지고. 끝인가요 이제? 네 끝이에요. 마무리? 예쁘게 잘 담아야 되나요? 아니요 뭐 그냥 편하게 담으셔도 돼요. 네. 어떻게든 펴지면 되겠죠? 뭐 안 비켜지게 하면 펼쳐지지 않을까요? 윤기는 확 도네요. 네. 어,
진짜 난리 난다. 난리 나요? 네. 이거랑 비슷한 요리가 있나요? 아니요, 저 처음 보는 거예요. 아예 근접한 것도 없나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좀 무슨 맛이 날지 대충 그 감이 오시나요? 예, 고기 많은 짜장맛. 고기 많은 짜장맛? 네. 망했다라는 느낌 전혀 없죠? 네, 그런 느낌은 없어요. 어? 집에서도 이런 게 나오긴 나오는군요. 제가 맨날 망쳐서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짜장 맛에 대해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짜장 맛은? 네, 매일 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맛을 어떻게 소개해드릴지. 볶음 춘장으로 했으면 더 맛있었을 거다. 그렇지만 잘 볶았기 때문에 성공적. 우선은 잘 볶아진 춘장에서 나오는 짭짤함, 그리고 기름기 고소함. 아까 그리고 고기를 저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센 불에 볶았잖아요. 네. 겉면에 마이야르가 되면서 감칠맛이 올라오고 굴소스 그렇게 많이 넣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되게 그 조미진 맛이 세요 지금. 그죠? 그래서 입에 네네. 착착 감기는 맛이 있어요. 많이 넣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천연에서 나온 감칠맛이죠. 고기에. 고기의 감칠맛. 그리고 저희가 안에 보통은 돼지고기나 다짐육 많이 쓰시는데 오늘은 소고기를 또 스테이크 부위를 네. 저희가 미원에다가 한번 이렇게 데워가지고 해봤었잖아요.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저는 이렇게 미원으로 브라인? 네. 그렇게 브라인. 한 고기를 처음 먹어봤는데. 그죠? 일단은 이렇게 스테이크보다는 더 바삭하게 이렇게 튀기듯이 네, 튀기듯이 볶아서 네. 먹었을 때 더 감칠맛이랑 이제 풍미가 더 많이 느껴지는 그죠? 건데 미원의 그 장점이죠. 혀를 감싸는 그 맛, 그 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좀 기름기 있는 음식하고 좀 더 잘 어울리는 건가? 물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씹었을 때 고기가 좀 더 크게 썰고 이래서 그런지 약간 짜장보다는 짜장 소스가 묻은 스테이크 고기 이런 느낌. 저는 사실 이렇게 크게 썬 고기보다 다짐육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짜장면의 측면에서는 그래도 좋기도 한 것 같아요. 면을 빨아들였을 때 그 면 네. 사이사이에 중간중간 그, 네. 들어오는. 골고루 잘 들어오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는 짜장면 안 시켜 드시나요? 시켜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 걸 시켜 먹죠? 동네 뭐 그런데. 그러면은 동네에도 중국집 여러 개잖아요 보통. 네. 막 10개씩도 있고 20개씩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하나씩 먹어보면서 체크를 해가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 그냥 골라서 먹나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맛이. 그래서 그냥 아무, 거기다? 네, 아무 데서나 시켜서 먹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배달 짜장의 맛은 네. 어떠한 맛보다도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감성이요? 네, 그 갑자기? 플라스틱 그릇에 이렇게 물이 가득 들어있어 꾸덕꾸덕하게 막 이렇게 막 소리 찹찹찹 나면서 그 섞이는 네. 그 감성. 아 그것 때문에 네네. 먹는 거다? 맛은, 맛은 대부분 비슷하다. 다 비슷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드신 짜장면은 몇 점인가요? 평소에 이제 매장에서 하시는 걸 10점이라고 하면은 5.5 정도. 끔찍하네요 진짜. 자 이렇게 나온 게 5.5점이면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거는 과연 몇 점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오늘 조금 그래도 좋은 거를 알았어요. 어떤 걸 알았어요? 첫 번째, 춘장을 집에서 볶지 마라. 두 번째, 대충 다 비슷하니까 사 먹어라. 오늘 짜장면 갖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승호 아버지께서 하시는 네. 요 스테이크를 진짜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하필이면 미원 할 때 오셔가지고 예,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저도 네. 이렇게 미원으로 한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네. 좀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안 하게 되니까 시간을 절약했다 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년 동안 만들었던 모든 영상들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분께 바치면서 다른 곳으로 가서도 훨씬 더 맛있는 영상들 많이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